드디어 배터리가 요새 계속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해야지 하고 있었는데,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작년에 사는 건데 일부러 1년 더 버텼거든요. 근데 오늘 방전됐어요. 지금 딱 출근하려고 그러는데. 1년 버텼는데, 작년부터 상태가 안 좋았는데 새 거를 사놓고 암테스트를 100A짜리를 바꾸고 했는데 끝내는 터져버렸어. 물론 점프해서 걸 수도 있는데 현장 자체가 거스닥이 보이는데 요새 좀 이상하다 했어요. 진짜 좀 돌리는데 그때 좀 이상하다 느꼈거든. 근데 안 해도 방종이 되거든요. 확실히 날씨가 추워지니까. 이게 작년부터 상태가 안 좋거든요. 저거 이제 90A짜리, 100A짜리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. 1년 버텼거든요. 작년부터 상태가 안 좋았어요. 바꿔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끝내는 퍼져버리네. 자, 얘는 뭐 어떻게 봅시다. 차에 다 있어. 이렇게 해서 자석으로 빼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배터리 빼주면 빠지겠죠? 아, 이거 또 시겠는데? 크기. 아, 케이스 안 들어가겠다. 쓸 수 있는지. 아, 그리고 여기 보면 배터리가 구성이 되면 이게 가열되는 무거워지는 전체가 있거든요. 이거 빼줘야 돼. 이건 좀 사놓고 쓰지 않았어요. 100A짜리가 들어갑니다. 아직 뭐 더 그 이상도 들어가겠는데? 여전하네. 생각보다 크기가 커. 아, 그런 거 아니야.
시간 걸어보겠습니다. 아씨, 빨리 가야 되는데. 네, 됐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소리가 달라, 소리가 달라.